저상의 디자인이다 보니까 네. 우리 고객 여러분들이 안정감 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충격 완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층간소음 걱정을 덜 하시면서 운동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발 보폭의 사이즈를 보셔야 됩니다. 무려 65cm의 넓은 와이드 발판이다 보니까 네. 말씀드렸죠. 수십 가지의 응용 동작이 있는데 그 응용 동작을 아주 아주 편하게 하실 수가 있겠고요. 운동할 때 더욱더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리모컨 장치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1단계에서부터 20단계까지 강도 조절 가능하고요. 시간 조절까지도 가능한데 말씀드렸죠. 이게 20단계로 맞춰놓으면요. 네. 1분에 최대 1000번의 강력한 진동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 진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발 보폭 사이즈에 따라갖고 네. 이게 또 진동의 느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강도가 달라지는 그렇죠, 느낌이 그렇죠.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네. 리모컨으로 단계를 조절하면서 강도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예. 순간 그냥 서 있을 때요. 네, 발 보폭만으로도 조정이 가능한데 그렇죠. 가장 보폭을 좁게 했을 때는 강도가 약한 강도로 진행이 됩니다. 네네. 여기서 중간 정도로 하게 되면 조금 중간 정도의 강도 예. 가장 강한 강도를 원하신다시면 보폭을 넓게 네. 넓게 펼쳐주세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제 목소리가 떨림이 완전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정도로 1분에 2000번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말 수십 가지의 응용 동작이 있는데 네. 이 응용 동작까지 하시게 되면 이 위에서 운동이 된다고요. 자 그럼 저희가 운동되는 모습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더블 코어 밴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더블 코어 밴드가 있다 보니까 이 운동까지 하시게 되면요. 네. 근육에 자극을 받으시면서 이승옥 쉐이크보드의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느낄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저희 거. 스쿼트 운동이 예. 요즘 대세거든요. 자 이 쉐이크보드 위에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스쿼트 운동 그렇죠. 게임 허벅지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하시잖아요. 네네네. 자 여기 위에서 운동을 하시면 좀 더 큰 운동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자 지금 허벅지부터 시작해서 종아리까지 이 떨리고 있는 셀들과 함께 네. 근력 운동을 동시에 이렇게 병행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런지 자세는 정말 좋은 그렇죠. 게 뭔지 하면 이 발 보폭을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면요. 네. 유산소 운동을 같이 동시하면서 네. 근력 운동까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 이 런지 자세만 이렇게 취하더라도요. 허벅지에서부터 종아리 그리고 엉덩이 심지어 네. 이 복부까지도 네. 자극을 느낄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유승호의 쉐이크보드는 신개념의 운동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저희가 하체 운동을 했습니다. 네. 이제 팔 상체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이 상체 운동 같은 경우에도 네. 아주 아주 쉽게 그렇죠. 이렇게 양 팔만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되는 이렇게 거예요. 이렇게 올리면 여러분 제 팔에 있는 이 네. 살들이 떨리는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20단계에서는 1분당 지금 1000번이 떨리고 있습니다. 예, 예. 팔부터 시작해서 등까지 지금 다 예. 가고 있는 상태고요. 예. 여기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예. 이렇게 지금 팔굽혀펴기 하면 좀 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아니 네. 그런데 이게 여성분들까지 다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무릎을 바닥에 굳혀놓고 무릎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여성분들까지도 아주 아주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네. 20단계씩 1분에 최대 1000번의 강력한 진동이 그쵸? 있다 보니까 이런 자세까지 취하시게 되면 네. 운동을 제대로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지금 상체 하체 네. 더블 코어 밴드로 근력 운동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했는데 네. 자 마무리는 마사지를 하셔야 마사지요. 됩니다. 몸을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다리만 올려놓으시게 되면 네. 정말 그 시원해지는 그 느낌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운동을 하고 나서 다리 풀어주고 되고 예. 몸도 잘 풀어줘야 돼요. 그렇죠. 이럴 때는 그냥 다리만 살짝 올렸을 뿐인데 네. 온몸이 그냥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바로 이겁니다.